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이 자신의 입을 열면 한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뒤에 김여사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대기하면서 다른 이제 언론사 쪽에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긴데, 명태균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위증이니 위증으로 고발을 안 하면 공적인 대화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이거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협박 비슷하게. 지금 증인이 아까 창원지검에 컴퓨터,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지금 명태균의 증거 자료가 지금 한달 내에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거 자료들, 카톡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용을 했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에 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